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에 근무하는 김정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저희가 지난 12월에 12월 20일에 2018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그 금융안정보고서에 수록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전에 금융안정보고서를 왜 작성을 하고 있고 한국은행에서 이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행하는 방법, 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우선 금융안정보고서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금융안정에 대해서 최근에 얘기는 들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볼 때 어떤 지표나 어떤 용어들에 좀 익숙해지면 금융안정보고서를 읽을 때 좀 더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금융안정 전반적인 것에 대한 그 보고서에서 말씀드리는 개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은 취약성 요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전체의 리스크 요인이나 취약성 요인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집대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리스크 요인이나 아니면 취약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금융 시스템은 이를 견뎌낼 수 있는가? 이걸 저희가 흔히 이제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복원력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융 시스템, 즉 뭐 금융기관이나 금융시장 아니면 금융시장 인프라 그리고 대외 지급 능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과연 우리 국내 금융 시스템은 이런 위기나 아니면 리스크 요인을 잘 버텨낼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평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금융안정 측면에서 유의해야 될 부분 아니면 좀 더 심층 분석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창고 박스나 아니면 현안 분석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저희가 보고서에 싣고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 보고서에 실렸던 창고 박스와 그리고 세 가지 현안 분석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융안정 보고서를 설명을 드리려면 한국은행이 하는 업무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폐를 발행하고 은행 그러니까 은행들이 돈을 맡기고 당좌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 그리고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며 정부의 은행 즉 국고를 대행하는 국고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급결제제도 즉 은행 간 결제 업무를 최종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BOK 와이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환, 외환보유액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그리고 경제조사, 통계 작성 즉 한은에서 있는 조사국과 통계국을 통해서 일상적인 금융통계라든지 아니면 실물 GDP 통계 같은 것을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기존의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거시건전성 측면이 그동안의 그 금융감독과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미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더라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거시건전성이라는 그 새로운 영역으로서의 정책 분야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금융안정이라는 새로운 정책 목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중앙은행에. 그래서 이에 따라 한국은행에서도 금융위기 이후에 2011년도에 한은법을 개정하고 그 목적 조항에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은법 법적으로도 이미 이제 금융안정에 대한 책무를 맡게 되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금융안정 보고서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이런 법적인 권한을 받기 전부터 이미 작성은 해오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2013년 이후에 한은에서는 법정 보고서는 아니었지만 연간 2회 금융안정 보고서를 발간을 해오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2011년 9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은행법 1조의 목적조항과 함께 여기 보시면 96조에 국회의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2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그 96조에 따라서 한은은 매월 지금 6월과 12월에 각각 상반기 보고서와 하반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 지금 기존에는 2016년도까지는 한은에서 통화신용정책, 즉 금리 결정을 1년에 12차례 매월 1회 실시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2017년부터 통화정책, 그러니까 금리 결정 회의를 8번으로 줄이면서 그 4번의 회의를 금융안정 측면에서 그걸 살펴보는 금융안정회의를 만들어서 두 번은 금융안정보고서를 심의하면서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회의로 대체를 하고 3월과 9월에도 금융안정회의를 개최한 이후에 그 중간에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작성을 하고 발표를 한 다음에 기자간담회를 실시하여 중간, 그러니까 6월과 12월 금융보고서가 발간되기 중간의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통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안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념이 딱히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때 이런 그 금융시스템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금융기관,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시장 인프라가 안정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사후적 개념으로 본다면 어떤 충격이나 아니면 취약성 요인이 현실화됐을 때 이를 그 지급결제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금융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잘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안정 측면에서 얘기할 때 저희가 이제 자주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런 용어들을 좀 익혀두시면 나중에 금융안정 보고서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금융안정 회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볼 때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안정, 그러니까 거시건전성 정책이나 금융안정을 얘기할 때 이 구성의 오류라는 말을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최적화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이걸 모아놓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개별 금융기관들이 뭐 자산을 축소, 개별 그 금융기관의 상황에 따라 축소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바람직한 그 합리적인 행동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든 기관들이 하나하나하나 여러 기관들이 다 같이 이런 일을 했을 때는 결국 금융 시스템에 유동성이 경색된다는 그러니까 일반 경제 주체들이 금융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한다든지 유동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싶은데 금융기관에서 전체적으로 확보될 제공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전체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시건전성 감독은 상당히 충실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있었던 지금 바젤3지만 바젤2 기준으로 봤을 때 바젤1에서 바젤2로 갔을 때 이게 이제 그 운영가중치를 기반으로 자본 비율을 산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약간 리스크 측정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면이 있다고 밝혀지긴 했지만 어쨌든 금융위기 전에 자기 자본 비율 8%를 설정을 하고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런 그 미시감독적인 수단에 따라서 규제를 잘 지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특정한 리만 사태 이후에 전체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도산을 하고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개별 금융기관들의 하나하나만의 그 건전성 목표를 이루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 그런 것들이 그런 걸 설명을 할 때 이제 구성의 오류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그래서 구성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미시건전성에 대응되는 거시건전성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꼬리 위험, 테일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되면 괜히 그 확률적인 분포에서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 이런 일이 벌어지기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로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그 손해 아니면 피해는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극단의 상황 그렇지만 금융 시스템 전체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극단의 상황도 한번 스트레스 테스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바라볼 필요가 있는 그런 그
굉장히 확률은 낮지만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식의 위험을, 그러니까 정규 분포 과정에서 굉장히 나타나기 힘든 그런 위험을 꼬리 위험 또는 테일 리스크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도 이제 시스템 리스크란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시스템 리스크는 저희가 금융 시스템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측면, 즉 경기 변동과 같이 금융도 사이클이 있는데 그 시간의 변동에 따라서 그 금융이 어떤 때는 굉장히 그 완화적으로 운영되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경색적으로 운영 그 축소되는 유동성이 축소되는 이런 상황이 약간 사이클을 이루면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가 약간 그러니까 금융적으로 완화적일 때는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이 전반적으로 리스크 평가를 조금 완화적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시중에서도 유동성이나 아니면 신용이 점진적으로 많이 제공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특정 시점에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신용 평가를 좀 타이트하게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민간에 제공된 신용의 양을 줄이게 되면 갑자기 무슨 차입을 하던 기관이나 개인 입장에서 어떤 순간에 유동성의 위기에 직면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경기에 따라서 좋을 때는 늘어났다가 안 좋을 때는 확 줄어버리는 이런 간극을 좀 줄여주는 것이 이런 반복적인 위험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이제 경기 순응성의 반대적인 측면으로 해서 경기 대응이라고 하는데 경기 대응적 정책 수단을 좀 활용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라는 새로운 바젤3에서 새로운 규제 수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거는 0에서부터 2.5%까지 추가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은행들에게 적립하도록 의무할 상황은 아니라고 봐서 지금은 저희는 0%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도는 도입하였지만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체감은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 수단이 이번 바젤3 도입 과정에서 들어왔다는 사실은 이런 시간적 측면에서의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의 또 시스템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하나의 금융기관, 만약에 우리나라에 A은행이라는 은행이 있는데, A은행이 모든 은행 부분도 이 A은행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증권도 이 A은행을 통해서 모든 거래가 일어난다면, 이 A은행이 가지고 있는 실제 위험은 이 자체 하나로 봤을 때보다도 여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여타 부분에 영향을 한꺼번에 미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크로스 섹셔널이라고 하는데 서로 부문 간에 연결이 돼 있는 그래서 뒤에 이제 그만 보고서에도 보면 상호 연계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은 그 거래들이 한 곳에 집중이 되어 있는가. 그런데 이 집중된 기관이 문제가 생기면 더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마불사 문제가 나온 것처럼 그 기관의 문제를 도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 전체가 마비되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된 상호 연계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 수단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 도입한 것들은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본다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이라고 있습니다. DCB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은행들에 대해서는 추가 자본 1%를 더 일반 은행에 비해서 더 쌓도록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집중된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 부분에 파급되는 효과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그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라고 표현할 때는 이게 하나의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 경기 변동적인 측면과 또 서로 간의 연계성에 의한 횡단면적 측면 두 가지 측면의 시스템 리스크를 다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시건전성 정책은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간 말씀은 드렸지만 기존의 정책들이 재정정책, 통화정책, 미시건전성 정책 즉 재정정책 하면 우리나라 치면 이제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그 국가의 그 재정 그러니까 그 예산이나 아니면 그 실질적으로 자금 집행을 통해서 정책을 피는 것. 통화정책하면 중앙은행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통해서 정책을 피는 것. 위시건전성 정책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하는 감독정책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시건조성 정책이라는 것은 약간 그 이 미시건조성 정책과 통화 정책 또 약간 재정정책 측면들이 전반적으로 좀 어울린 측면이 있어서 어느 이거를 수행하는 주체가 어디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약간 좀 다른 그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뭐 대표적으로 영국의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서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재무부 산하의 그 금융안정협의체라는 F4기라는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하되 그 주도적인 역할은 아무래도 그 재무부 장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거기에도 이제 FRB도 같이 관여를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나라마다 약간 체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거시건조성 정책 체계는 지금도 이제 계속 그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이 거시건조성 정책은 그렇게 여러 그 하나의 그 이런 미시감독 정책, 요거 미시건조성 정책과 약간 구별되는 새로운 영역으로서의 정책 분야다.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뭐 감독 체계 개편이나 거시건조성 체계 개편이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그 정책 영역에서는과는 약간 구별된 서로 약간 그레이 아니면 서로 겹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로 딱 거시건조성 체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좀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일반론이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금융안정 보고서의 체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이제 금융안정 점검 체계는 지금 보시면 일반적인 것에 대한 총 평해에 해당하는 개관이란 부분이 앞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의 리스크 요인이 무엇인가를 판단해 보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장별로 뭐 신용시장, 자산시장 그리고 기관으로 치면 금융기관, 은행, 비은행 그리고 대외적인 측면에서 우리 같이 그 대외부분과 연결이 많은 그 오픈경제에서는 이런 그 자본유출입이 사실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뭐 최근에 영화로도 보셨겠지만 그 IMF 사건 때도 보면 사실은 국내적인 그 뭐 상황보다도 대외 환율에 대한 것들 아니면 외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런 약간 소규모 경제 아니면 개방 경제 이런 데서는 자본 유출입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더 약간 더 취약적 요인 아니면 리스크 요인으로 항상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저희가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가 요인들이 어떤지를 저희가 상황을 점검한 다음에 이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보건용 아까 말씀드렸던 감내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요. 그 이후에 이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중점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더 한번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분야가 있는지 이 부분이 마지막 현안 분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리스크 식별을 하고 이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결과로서 3월 9월에 금융안정회의, 6월 12월에 금융안정 보고서 발간을 통해서 국민 아니면 국회, 정부 이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보고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이에 대해서 다른 분야에서도 의견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금융 강좌에서도 하지만 각 지역이나 대학교 아니면 여타 기관에서도 저희가 이런 설명회를 하면서 저희의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의 비유니까 이 부분에서 금통위를 통과한 이 금융안정보고서를 저희가 이렇게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다. 근데 다른 기관은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희 이런 설명회나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자료를 자주 마련하여 이 금안보고서가 실질적으로 거시건조성 정책 이걸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차는 아까 그 목차에 따라서 작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앞부분에 설명한 데는 이제 이번에 특별히 했던 금융 현안 분석인데 첫째는 그동안 은행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가지고 있었고 지난 2018년 상반기에 비은행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은행과 비은행을 따로따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전염 효과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은행 부분과 비은행 부분을 통합하여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을 했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나 가계들을 실제로 보면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 그 부분을 대부분 논거로 든 것들이 사람들이 가진 재산을 보면 아파트가 뭐 빚을 3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10억짜리 가지고 있으니까 정 문제가 생기면 아파트를 팔고 이걸 가지고 상환하면 문제가 그래도 한 7억, 만약에 10억과 3억의 부채가 있다면 7억의 현금이 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점검을 많이 했다면 최근에 이제 작년에 DSR이라는 그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제도를 도입했고 실제로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을 이런 그 자산 스탁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실제로 플로우 측면 이 사람이 얼마의 소득을 가지고 어떤 소득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원리금을 갚아 나갈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가계 부채의 상환 능력을 저희가 한번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상황 자체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앞으로 글로벌 경기나 아니면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아니면 업황이 좀 부진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그러면 과거의 재무건전성의 특징 그러니까 약간 취약했다는 기업과 정상 기업을 좀 구별해서 취약했던 기업들이 과연 어떤 과정을 겪어서 폐업에 이르렀는가 이에 대해서 저희가 경로를 좀 살펴보면서 이를 나중에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금융지원 이런 부분한테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전반적으로 그럼 어땠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그 뒤에 한 부분 저희가 보여드리겠지만 첫 번째로 봐서 전반적인 그 시스템의 안정성은 괜찮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정된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이 금융 불균형 그리고 가계 부채 누증이나 부동산 익스포저에 대한 그 부동산 부분에 특화돼서 그 익스포저가 점점 커가고 있는 그래서 특정 부문이나 특정 주체에 대해서 약간 그 부채가 누증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쪽에 약간 불균형이 축적되고 있는 것이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다는 측면을 좀 약간 그래서 리스크가 좀 잠재되어 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글로벌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굉장히 많이 그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아직은 대부분의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뭐 유로 쪽에서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아직은 대부분의 불안정한 측면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리스크로서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뒤에 이제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작년 그 전부터는 그랬지만 작년 특히 9월 이후로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가격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하락 내지는 뭐 안정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정 지역에서는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가계부채도 전반적으로 예년 수준보다도 이제 더 안정세를 이루어 그 증가율이 낮아지는 그런 안정된 상황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득이 같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그런 소득 증가율이 아직은 회복되지 못하는 측면에서 여전히 이런 가계부채 증가율 이하 아니면 가계부채 증가율 정도에 맞는 그러니까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 수준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야 소득이 느는 만큼 부채가 느는 건 상관이 없는데 소득은 요만큼 늘고 있는데 부채가 이만큼 늘고 있다면 결국은 계속 그런 부채의 그 문제점들이 쌓여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다. 근데 이미 작년에 DSR이나 이런 규제들이 굉장히 그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 아니면 그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줄 정도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는 보되 유인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측면으로 저희가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발생할 수 있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해가면서 정기적으로 더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 보면 이제 이번에 약간 특징적이고 약간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금융안정 지수라는 걸 저희가 싣고 있는데 위기 단계는 아니지만 주의 단계로 오랜만에 이 주의 단계를 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과거 위기 단계까지 올라갔던 사례를 보면 굉장히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지속적으로 올라갔을 때만 정말 위기가 발생했던 경우가 많았고요. 특히 기존의 주의 단계를 넘어섰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빠른 시간 내에 연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위기 상황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 10월 부분에 그 대부분에서 글로벌 주가 하락에 따라서 우리 금융시장 변동성이 좀 높아졌고 소비자들도 약간 그 경제 심리 자체가 주로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타났던 거였고요. 이 부분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주의 깊게 계속 살펴보긴 하겠지만 아직 그렇게 우려할 단계, 그러니까 위기 상황까지 갈 거라고 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수준에서 저희가 유의해서 보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 흔히 이제 지표로서 그럼 뭐가 좋은 거냐 이렇게 할 때 이제 카나리아 얘기를 좀 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지금은 저희도 이제 뭐 탄광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졌지만 탄광에서 항상 이게 독가스나 이렇게 발생하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들어갈 때 이 카나리아를 이렇게 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카나리아가 이 독가스에 중독돼서 픽 쓰러지는 게 사람보다 항상 빠르기 때문에 얘를 들고 가서 얘가 계속 살아있으면 작업해도 계속 되는 거고 데려갔는데 얘가 죽는다면 빨리 철수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두 가지 똑같은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지저귀는 이 카나리아와 이미 죽은 카나리아 누가 지표로서 효용이 있는가? 당연히 죽은 카나리아겠죠. 죽어줘야 사실은 이게 그 지표로서 아니면 선제적으로 위기를 경고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렇게 너무 건강한 카나리아를 들고 가면 얘는 얘만 믿고 있다 보면 이렇게 위기가 와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은의 금융안정 보고서를 역할로 보면 항상 저희가 이제 조기 경보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미리 알아채서 경보를 줘야만 이 금융 시스템이 거기에서 대응을 하고 그래서 문제 없이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조기 경보 기능을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정부나 이런 데서 보면 하늘이 너무 위기 이런 거를 좀 너무 크게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문제를 발생해서 이런 그 죽은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도 리스크 요인이 있으니 더 봐야 된다 이런 경보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냥 좋다 예쁜 소리를 내는 것이 좋은 조기 경보 기능으로서는 좋지 않은 조기경보 기능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보기 끔찍하고 죽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경고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기경보 기능을 가져야 되고 하는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하고 그런 역할로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제 취약성 요인으로 리스크로 식별한 것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각 부문별로 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본 것은 항상 보는 것이 신용시장인데요. 특히 신용시장에서 보시면 민간 신용 자체는 뭐 증가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빠른 그 증가세를 보였던 가계부채는 그래도 약간,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면, 기업 신용 같은 경우는 이 비율에서 오히려 이제 그동안 좀 주춤거리던 그 과정에서 좀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는 약간 두 부분이 약간 차이를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계신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저희가 보여지고 있고 그 수준조차도 그러니까 과거 이제 그 극도로 아니면 약간 비정상적으로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다는 시기를 저희가 2015년 이때부터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전에
가계 신용의 증가, 평균 증가율을 보면 한 7.1%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수준을 상당히 오랫동안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난해 2018년 3, 4분기에, 그 수준을 밑을 하회하는 6.7%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가계부채 증가세는 대체로 둔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부문별로 봤을 때는 사실 그동안 금융당국이나 정부에서의 주요 타겟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2015년, 16년 이때부터 꾸준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면에 기타 대출은 오히려 더 어떤 때는 풍선 효과로 이쪽이 떨어지는데 여긴 더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여전히 기타 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증가는 하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막판에 보시면 이제 그 기타 대출들도 약간 떨어지는 꺾인 모습이 보여서 이분이 꼭 지속이 이제 밑으로 간다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점점 더 안정세를 보일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이 아직은 보시면 주담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소득이 더 많이 늘고 있다면 사실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가계부채 증가율이 이제 쭉 떨어져서 이제 6.7까지 내려왔는데 이 소득 증가율이 보면 이번에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쭉 소득이 더 올라가져서 이렇게 골든 크로스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좋은데 이번에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다시피 소득 증가율도 굉장히 좀 더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증가율 떨어지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커지면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분 가능 소득 내가 벌어서 재세 공과금이나 이런 아니 세금 같은 걸 내고 실제로 소비나 뭐 투자 저축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처분 가능 소득에 비해서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가계부채는 오히려 비율로 보면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더 안 좋아진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계부채를 더 낮추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은 가계의 소득 증가가 점점 더 전반적으로 더 확연히 늘어난다면 사실은 이제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안정세가 들어지고 이게 좀 더 낮아진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소득의 개선 이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은 가계 채무 상환 능력을 높이는 그런 주요 중점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가계가 빚을 가지고 있더라도 과연 이걸 상환할 수 있는가, 나의 가진 재산을 가지고 상환할 수 있는가 볼 때 이제 자산을 가지고 보는데 특히 금융자산 대비로 본다는 얘기는 금융자산은 바로 이제 현금화가 가능하니까 급작스럽게 이 부분이 부채를 갚아야 될 상황에서도 정말 이 가계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가를 볼 때는 일반 총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 대비로 보는데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로 보율로 봐도 여전히 한 절반 수준 46% 정도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두 배 정도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이걸 이제 뭐 취약차주나 차주별로 보면 좀 상황은 다르겠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어쨌든 금융자산만 뭐 반만 처분을 해도 금융부채를 다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금융 우리 경제 전체 아니면 우리 금융 시스템으로 봤을 때 가계부채 문제가 이렇게 당장 시스템 리스크로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기업 신용을 볼 건데요. 기업 신용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 대출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 대출이 이번에는 상당히 보면 개인사업자 대출 중심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좀 빼고 나면 중소기업도 이거보다는 좀 낮은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개인사업자 대출이 대부분 부동산 임대라든지 아니면 음식, 숙박업 이런 데 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결국은 또 돌이켜보면 부동산 익스포저와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대출이 전반적인 실질로 저희가 느끼는 중소기업으로 가는 그런 기업들의 전반적인 그 신용이 늘어나고 그래야 경제가 이제 투자가 늘어나면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이렇게 이 문장에서 느끼는 그런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개인사업자 대출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제가 부동산 익스포저 바라보는 것과 같이 조금 더 유의를 해서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과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회사채를 통해서 발행을 해서 조달하는 그런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18년에 보면 회사채 순발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도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AA 이상 등급에서는 그래도 발행이 순발행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물론 수출 상환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 싱글 A 이하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상환만 일어나고 발행이 잘 안 일어났다면 그래도 2018년에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싱글 A 이하에서도 순 발행이 일어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기업 자체가 이제 빌리는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기업들의 실질적으로 재무적인 상황은 어떤가 보면 재무 건전성이나 이 측면에서 보면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도 뭐 개선세가 주춤되고는 있지만 개선은 됐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시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자 보상 비율이 오히려 개선이 됐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이 하락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런 차이는 조금 더 벌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자 보상 비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를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이자를 내는 비용보다 몇 배가 더 큰가를 보는 수치인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아직은 9.0이면 뭐 9배 이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중소기업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약간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채권 시장을 보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장기 시장 금리는 미중 무역 분쟁이나 신흥국 금융 불안들로 상당히 하락을 하였고요. 근데 회사채 시장 같은 경우는 신용 스프레드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회사채가 국고채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렇게 더 많은 비용을 줘야만 발행하거나 그렇진 않다는 얘기니까요. 상당히 회사채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 규모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순발행도 큰 폭으로 늘어나서 기업들이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건 앞에서 보신 것처럼 등급 간에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회사채 시장도 대체로는 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하반기 이후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0월경에 이렇게 큰 폭의 코스피 하락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 근데 다행인 것은 11월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 보고서를 볼 때 지금이 이제 1월 말인데 말에 가까운데 왜 이제 11월까지만 보는지 이렇게 의구심 아니면 이렇게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금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이 12월 20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때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올리기 때문에 마감을 대체로 이제 11월 말 그러니까 확보가 가능한 수치까지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반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주식시장은 이 정도에서 그냥 횡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 10월에 큰 폭의 하락은 있었지만 11월 이후에 그래도 반등을 좀 나타내면서 그래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보여지고요. 근데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청산가치 측면에서 보는 주가 순자산 비율이나 아니면 영업적인 측면, 이익적인 측면에서 보는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안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저희가 좀 약간 보고서에는 실려 있지만 조금 더
비슷한 국가 아니면 뭐 천진국보다는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이런 쪽의 주가들이 약간은 저평가된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부동산 시장을 볼 건데요.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하반기 특히 서울 중심으로 워낙 그 부동산 가격이 매매 가격이 올라서 정부가 가장 최근 들어서는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9.13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 영향으로 그래서 하반기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했지만 9월 이후에 오름세가 둔화가 되었고 전월세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었지만 이 지방 같은 경우도 이 약간 대도시와 지방 내의 대도시와 일반 지역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그 광역시를 뺀 나머지 지역들은 즉각 하락폭이 확대돼서 여기도 보시면 이 지방 자체가 이게 하락인데 이걸 또 그 광역시와 지역으로 나눠봤을 때는 특히나 더 광역시가 아닌 나머지 지방들이 부동산 가격이 조금 안 좋은 그러니까 좀 하락하거나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금융기관별에 대해서 금융기관들의 상황, 취약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선 채권, 부실 채권이 얼마나 발생을 했는가. 그러니까 윗부분은 새로 발생한 것, 위에서는 밑에 있는 부분은 처리한 것들인데요. 대체로 보시면 여기 새로 발생한 것보다는 약간 정리한 그런 그 규모들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실 채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정이자 여신 비율 그러니까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뭐 대출이나 이런 그 여신 자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다섯 가지로 신용 등급 그러니까 다섯 가지로 약간 분류를 해서 건전성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뭐 정상이나 아니면 요주의까지는 그 일반 정상 여신으로 보고 있고요. 고정부터 해서는 고정, 추정 손실, 회수 의무 요 세 등급에 대해서는 고정 이하 여신이라고 해서 약간 부실 위험이 높은 그런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비율이 보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한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에서 발생 부실로 인해서 이 여신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기록하고 있다. 새로운 무슨 샥이나 아니면 리스크 요인이 없다면 지금 현재로서의 여신의 그 건전성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은행들은 잘 대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그 비은행 금융기관 쪽을 볼 텐데요. 비은행 금융기관들도 건전성 자체는 굉장히 양호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체율이나 고정이자 여신 비율 같은 경우도 대체로 양호하게 떨어지거나 양호한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수익성 측면에서는 그 업권별로 약간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수익료 수익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졌고 상호금융조합 같은 경우는 이자 이익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좀 좋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부실채권이 발생한다든지 건전성이 저하가 되면서 이 대손충당금 즉 이게 이제 손실 처리가 되었을 때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특별한 그 대손충당금, 충당금을 쌓을 의무를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확대하다 보니 수익이 좀 저하된 면이 있었고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보험 수익이 약간 둔화된 것으로 그런 요인에 의해서 수익성이 증권회사 상호금융과 달리 저축은행과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시스템 리스크를 얘기할 때 설명드렸던 그러니까 이제 서로 상호 연계에 의해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부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걸 볼 수 있는 지표들인데요. 그걸 저희가 이제 상호 연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상호 연계성은 아무래도 이제 금융기관 간 거래가 좀 더 활발해지면서 전체적으로 더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체 금융 시스템에서 보면 뭐 여러분들 그냥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 국내 은행, 은행들이 저희 그 가장 중요한 비중을 중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은행과 가장 밀접한 것은 신탁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보면 증권, 투자펀드 이런 것들이 은행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자펀드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요 두께가 서로 간에 더 두꺼울수록 서로 연계성이 더 크다는 걸 의미하고요. 얇을수록은 서로 연계성 거래, 그러니까 서로 거래가 조금,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그 상호 연계성은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이 비중 자체가, 특정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서로 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뭐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잘,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환율이나 외화 자금 쪽하고 연관이 되는 자본 유출입에 대해서 봤는데요. 아까 주식시장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폭락에 의해서 해외에서 투자한 외국인 증권 자금들이 특히 주식 자금들이 실제로 그 우리나라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돈이 약간 빠져나가면서 실제로 작년 1, 11월 중 주식 자금은 순유출 58억 달러가 순유출이 되었는데요. 근데 그 반면에 그런 그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채권 자금은 순유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참고 박스에 저희가 5번을 작성을 했는데 그걸 설명할 때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거주자들은 여전히 그 해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순투자, 즉 더 많이 늘려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더 많이 그 해외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투자 주체를 보면 일반 정부가 투자를 확대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만 보시면 정부가 이렇게 투자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 정부에는 국민연금이나 KIC 그러니까 한국투자공사 이런 데가 들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그 KIC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앞으로도 해외 투자 비중을 약간 높이겠다 이런 전체적인 방향성을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제가 잠깐 물 한 잔만 마시고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볼 문제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과연 우리 금융기관들이 감내할 수 있는가 이런 뭐 취약성 요인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가를 보는 보건력 지표인데요. 보건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생소한 용어기도 하고 금융 부분에서도 뭐 그렇게 많이 썼던 건 아닌데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때는 그 뭐 국민적으로 굉장히 더 다들 슬픔에 잠겼던 세월호 사건 때 많이 나타났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보건력을 잃으면서 회복되지 못하고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때 결국은 그러니까 평형을 유지하는 어떤 물체가 균형을 잃었는데 그러면 보통은 다른 힘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돌려오는 그런 힘을 부를 때 보건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어떤 중심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이제 물을 채워가면서 이 무게 중심을 낮춰놔야 이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금융 시스템에서도 뭐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 시간에도 뭐 우리가 대외적으로 우리만 있다면 우리 정부 아니면 금융 당국에서 금융기관을 전체를 통제하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도 금융 시스템에 충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충격이 왔을 때 과연 금융기관이 헤쳐나갈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보는 것들이 보건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는 자본 비율이 되겠죠. 자기가 남의 돈이 아니라 내 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충격이 와도 그거 손실이 나면 그걸 제 돈으로 그걸 갚고 나서 다음을 이어가면 되는데 그런 자본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남의 자본이라면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금융 안정이나 감독 측면에서 많이 들어본 건 자기 자본 비율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은행을 보면서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건 세 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미 예견이 가능한 손실에 대한 대응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고정이야 여신인데요. 고정이야 여신은 이미 연체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거의 이제 도산이 됐거나 파산이 됐거나 이런 개인 파산 이런 식으로 거의 받기가 어렵거나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들어서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 채권은 이미 금융기관, 그러니까 은행 측면에서 아, 이거 손실 날 수 있겠구나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견하고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싸서 이미 아, 얘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걸로 갚아야지. 그래서 보면 뭐 가장 그 완벽한 건 100%가 넘어가면 완벽할 수 있을 텐데 지금 100%가 넘어가고 있고요. 근데 사실 뭐 고정이야 여신이라고 다 부실화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100%를 못 지킨다고 해서 이게 뭐 이러면 큰일 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땐 그래도 가장 이상적이기는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면 문제될 일은 없다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바젤 기준 우리가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한 대응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미 은행도 알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미리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금융이라는 것은 뭐 아까 시스템적 리크, 시스템 리크 때문에 뭐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예기치 못한 채권들이 또 부실화가 될 수 있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 그래서 과거 자료나 그 역사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봤을 때 8% 정도를 그러니까 그 BCBS 바젤 위원회에서 설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이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충격이 와도 자기 자본을 통해서 손실을 메꿔가면서 그 금융기관이 그러니까 뭐 경영학에서 이제 고잉 컨선이라고 많이 하는데 계속 기업으로서의 은행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이를 살펴볼 때 자기 자본 비율. 그래서 그 측면으로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8%, 지금은 자본 보조 완충 자본이라고 새로 설정이 돼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요 은행들 우리가 흔히 익숙한 은행들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지정을 해서 1%의 추가 그 자본을 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한 번에 쌓도록 할 수는 없어서 나눠서 쌓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숫자가 굉장히 0.875 막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한 해 0.625%씩 4년에 동안서 싸면 2.5%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보면 여기에다가 0.625를 더한 숫자가 내년이 아니죠. 올해 2019년에 지킬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대해서는 원래 1%까지 쌓도록 돼 있는데 4년 동안 나눠서 쌓도록 해서 0.25%씩 올려가고 있는 과정이라 지금은 규제 비율이 상당히 좀 복잡한 숫자인데 나중에는 뭐 10.5 그리고 일반 그 D10 그러니까 시스템적 중요은행들은 11.5 이렇게 해서 좀 단순화된 숫자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예상 손실, 예상치 못한 손실. 이 부분은 뭐냐면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약간 급전, 개인으로 보면 급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라는 측면은 그러니까 단기간에 돈이 은행 쪽에서 빠져나갔을 때 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가. 여기서 그래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는 NCR이라는 비율을 설정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은행에서 빠져나갈 돈을 계산을 합니다. 그 스트레스 테스트처럼 특정 상황에 따라서 뭐 예금은 몇 프로 나갈 거야 아니면 뭐 은행 간에 가지고 있는 거는 100% 다 나가는 걸로 전제를 해. 그래서 30일 안에 있는 그 금액들을 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그런 그 고유동성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산들,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해서 대응할 수 있게. 그러니까 대체로는 뭐 현금이 될 수 있고 중앙은행에 대한 지급준비금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채 아니면 아주 높은 등급의 회사채 이런 것들을 해서 시장에서도 바로 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이 100% 이상 지금은 95로 돼 있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세 부분을 다 봤는데 전반적으로 은행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 지금까지 앞부분의 이런 취약성 외에 저희가 흔히 뭐 예상치 못한 정도의 충격이 오더라도 대체로 견뎌낼 수 있는 기본적인 보건력은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비은행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제 감독 당국에서 감독 기준으로 설정한 금액이 있는데 아니 비율이 있는데요. 그런 자본금 또 대손 충당금 비율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감독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서 비은행 금은
부문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보건력, 충격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능력들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그 증권회사 쪽에서가 자본 비율이 좀 떨어졌는데요. 근데 그 자체도 지금 보시면 이 감독 기준하고 차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그 자본 비율 하락이 지금 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국 자금이나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빌려온 돈, 그러니까 대외 채무에 대해서 버틸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대외 지급 능력으로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외 채무보다는 상당히 많은 대외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뭐 흔히 속된 말로 한다면 빚쟁이가 아니라 나는 돈을 가진 돈 꺼준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건전한 자산은 우리가 건전한 대외 채무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환 보유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이제 4천억 달러 이상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액의 4천억 달러 증가를 했고 그리고 그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여기서 말하는 단기 외채는 1년 미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1년 안에 내가 상환 기간이 돌아오는 단기 외채 비율을 보면 외환 보유액 대비 지금 한 30%를 좀 넘고 있으니까요. 외환 보유액의 30%만 외화채를 갚는 데 쓰고 나머지 거의 한 70%가 남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년 안에 돈을 갚아야 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외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한번 버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가끔 이런 수치들을 볼 때 여러분들한테 한번 팁을 주고 싶은 거는 아주 거시경제에서 자주 언급되는 숫자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무슨 신문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쉽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뭐 GDP 얘기하는데 GDP가 뭐 작년 대비 올해 뭐 2019년 경제성장률이 2.6%라고 했는데 그러면 2019년에는 얼마가 된다는 거야 하면 머릿속에 잘 안 오실 겁니다. 숫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숫자들을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어디 뭐 다른 사람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면접 과정에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 1년 GDP 보면 2018년 지금 이거는 확정은 아니고 속보치였던 것 같은데만 1640조 이렇게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한 1600조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 비율이 아까 GDP 대비로는 한 95%라고 그러던데 그러면 대충 나오는 숫자가 한 1500조 그러니까 실제로는 작년 기준 3, 4분기 기준으로는 1514조인데 그런 기준으로 해서 가계부채가 GDP 대비 몇 프로라니까 이 금액 그러니까 GDP 숫자를 알고 있으면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처분가능소득 대비 얼마라고 하는데 처분가능소득 대비는 얼마일까? 그러면 아까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가계부채가 처분가능소득 대비는 한 165%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숫자 보시면 한 900조에서 930조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숫자들 또 다음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런 그 외환보유액 정도 이런 거를 좀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경제 적자가 얼마래 아니면 뭐 외국에 뭐 갚아야 할 빚이 얼마래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봤을 때 뭐 4,300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4천억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데 4천억 달러 달러는 가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없겠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한 그런 중요한 숫자 한 3개, 5개 정도만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다니면서 유심 있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뭐 GDP 대비 뭐다 이런 뭐 국가부채나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 뭐 이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뭐 정부 채무가 GDP 대비 40%래 그러면 GDP가 1500조니까 여기에 40%면 얼마겠네. 그래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숫자들을 좀 몇 개 한 3개에서 5개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이런 그 뭐 면접 자리든 아니면 이런 거 다른 신문을 읽는다든지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좀 더 이렇게 풍부한 아니면 좀 약간 숫자에 정확한 얘기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그 지급 결제 측면에서 보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로 보시면 뭐 지난번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여기서 읽으실 때 거액 결제 시스템, 소액 결제 시스템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거액은 뭐 금액이 얼마인가, 소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거액 결제 시스템하면 은행들이 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기관도 일부 거래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과 거래하는 BOK 와이어라는 하는 금융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할 때 거액결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액결제 시스템은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시스템 모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번에는 뭐 약간 특징적으로 간다면 그 외환결제 시스템에서의 그 CLS 결제 비중이 상당히 올라갔는데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CLS는 일반 거래가 외환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서로 순차적으로 일어날 때 결제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참가 기간이 좀 늘어나면서 이 외환 결제 그러니까 CLS를 통한 외환 결제 비중이 올라갔고요. 이 부분은 시스템 결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다 긍정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보고서 본문에 대한 내용이 쭉 한번 보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부분들은 저희가 특별히 이번 시점에서 봐야 될 이러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은 좀 더 짚어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학생들도 많이 오시고 앞으로 이제 취업조선에 가실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제가 뭐 이렇게 여기 뭐 서류 전형이라고 했지만, 표현했지만, 자기소개서를 예전에 이제 평가를 해보면서 들었던 내용, 특히 요즘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주 뭐 심도 깊은 팁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조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걸 좀 잠도 깨실 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말 좀 잘 듣자라는 표현을 좀 세게 연구한 건데 뭐냐면 거기 모든 자기소개서나 이런 표현에 보면 거기에 작성시 유의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절대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분명히 다 적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알았어 하고 나서 제가 겪었던 사례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례는 자기소개를 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근데 블라인드 채용에서 절대 써서도 안 되는 게 뭐죠? 아세요?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블라인드 채용에서 이름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번호나 이름을 써서 안 되는데 내용 다 쓰시고 마지막에 본인이 좀 임팩트가 약했다고 생각했는지 문장을 하나 딱 추가를 하셨는데 뭐냐면 한국 금융 경제를 이끌어갈 제가 많이 썼다면 한국 금융을 이끌어갈 김정호입니다. 이렇게 딱 쓰신 거예요. 근데 나머지 내용이 너무 좋아도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거는 거의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학교를 약간 뉘앙스로 녹였다든지 이런 것들은 감점 요인은 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을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채용됐다고 했을 때 나중에 감사를 받거나 그러면 이 사람 이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채용을 했지?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사실 그래서 절대 쓰지 말아야 할 것들 뭐 이런 게 기관마다 이렇게 주의사항이 있을 텐데 그걸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런 것들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걸 안 지키면 감점이 아니라 이거는 당나귀 아예 그 자격을 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물론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한 기관을 위해서 입사 지원서를 쓰진 않잖아요. 쭉 뭐 일반적인 걸 쭉 써놓고 이거를 옮겨가면서 여기 이제 이름 좀 바꾸고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딴 데 썼다가 이제 한국은행 오더라도 표현할 때 이제 보면 근데 그거는 그냥 약간의 감점도 아니고 약간은 좀 정성이 좀 부족하네 이런 느끼는 것들은. 만약 한국은행을 쓴다면 귀행에 간다면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안 그럴 거면 그냥 제가 한국은행에 들어간다면 이러면 되는데 귀사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는 뭐 귀공사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면 이거 왠지 어제 썼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갑자기 하면서 이제 더 이제 매의 눈빛으로 이렇게 좀 보게 되고 뭐 귀행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 친구 한국은행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일반 시중은행이나 산업은행이든 수출은행이든 여기를 불릴 때는 귀행 아니면 뭐 회사에 할 때는 귀사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귀기관이나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소한 차이들에 의해서 조금 하고 있고
그래도 마지막 올리기 전에 리뷰는 꼭 하셔야 될 게, 제가 이렇게 볼 때도 처음에는 이제 귀행은 뭐 이렇게 해서 잘 쓰셨어요. 근데 막판에 이제 마지막 줄에 이제 주의력이 좀 떨어지셨는지 막 한참 하다가, 그래서 제가 뭐 들어가면 주택금융공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게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갑자기 그동안 이렇게 쭉 읽으면서 감명받았던 감동이 무너지면서, 이거 어쩌지? 하면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감점이 들어간 거예요. 이쪽을 알게 하면서, 왜 갑자기 죽은 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물론, 기관만 어떻게 다 다르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다 복사해서 쓰고 기본적인 저의 그 얘기들이 있을 텐데, 그걸 쓰실 때 복사해서 사용하면 마지막 리뷰는 한 두세 번 꼭 거치셔야 그런 괜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뭐 일반적인 얘기는 아닐 수가 없고 저의 느낌일 수도 있는데, 우선 이거는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만약에 각 항목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500자 이내로 쓰라고 했는데, 그러면 500자 이내니까 그럼 100자도 500자 이내인가? 이렇게 해서 쓰시면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기회에 최소 80%, 90% 이상은 채워주셔야, 그러니까 만약에 500자 이내로 쓰라고 했으면 한 400에서 450자 이상은 쓰셔야 그래도 이게 내용이 충분히, 왜냐면 그 사람만 보고 이 사람은 진짜 핵심만 쓰고 중원부원 안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의 비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썼는데 뭐 아무래도 어느 정도 분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 자세히 쓸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들어갈 것 같고요. 이게 이 부분은 자료가 찍히니까 제가 솔직하게라고 했지만 솔직하게 쓰는 건 맞습니다. 이게 앞에서 이런 얘기했는데 뒤에 뭐 호르몬이를 모시고 사셨는데 뭐 아버지가 갑자기 뒤에 나타났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관성은 있게 쓰시는 건 좋은데. 근데 이거는 이 얘기는 제가 하면 우리 인사팀이 안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쓰되 뭐 가끔 그런 거 할 때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그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학교 생활이나 이런 거 하면서 어떤 분쟁이 있었고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당신만의 경험을 가지고 써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좀 주저되긴 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너무 막 분쟁에 막 집착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 했는데 저쪽이 반응했다 무슨 드라마를 보는 듯한 막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좀 한 게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상처를 줬었다.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모든 얘기들은 다 결말은 훈훈하죠. 다 화해했고 보고도 잘 썼다 이렇게 되는데 한 말들이 되게 날카로운 말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는 좀 성격이 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에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 뭐 분쟁이 있었는데 너무 사실적으로 물론 솔직하게는 쓰되 약간 너무 저희 본인의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은 약간 요 정도 수준에서 발언을 하겠는데 그런 특히 저희 분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 저희 드라마 쓰듯이 너무 자세하고 너무 또 자기의 그 강한 멘트들 이런 것들을 굳이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그게 뭐 팩트는 아니고요. 여기서 했던 것들은 그러니까 항상 써야 될 것 그것들을 하고 쓰지 말아야 될 것들 유의사항은 꼭 지켜라. 그리고 용어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그 기관에 맞춰서 조금 더 좀 많이 더 써주고 그리고 분량 그리고 앞뒤가 맞게 이런 것들은 좀 지켜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제 약간 특별한 주제로서 봤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번 그만 보고서에서 실렸던 창업 박스는 총 8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도 보시면 항상 뭐 우리 경제가 이러이런 아니 우리 금융이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 할 때 많이 들어봤던 내용들이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가계부채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출 규제를 하면 913 대책을 말합니다. 913 대책이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이 요즘 계속 더 그 시장이 확대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이 나오는 사이버 리스크 또 초대형 IB를 육성하겠다고 해서 발행어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뭐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10월에 있었던 주가 하락 이 부분과 관련하여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은 그동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움직였는지 그리고 유동성 규제 보험회사 그리고 암호자산은 뭐 비트코인으로 대표될 텐데 그런 시장의 동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겠는지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에서는 저희가 1번, 2번, 5번에 대해서만 그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대출 규제 913 대책에 의해서 그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는데 특히 가계 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히 이제 주담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겠는가? 거기에서 봐서 저희가 세 가지 그러니까 가계 주담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주담대 그리고 전세 보증 제한 이 세 가지 측면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변함없이 이 913이 없었더라면 결국 늘어날 수 있었던 이 추세는 인정을 하면서 이 추세에서 얼마나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연간 5, 6조 원 축소된다고 써 있는데 이게 절대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절대 금액 아까 보시다시피 지금 증가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추세가 그대로 가는 상황에서 그러면 913 대책이 요 기존에 그냥 쭉 갔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를 낮출 수 있겠는가 이걸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택 보유자의 경우 규제 지역 내 신규 구입이나 아니면 생활 자금을 통한 주담대가 금지가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보니까 한 5에서 6조 원 정도가 결국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 DB를 통해서 그 실제로 미시 데이터를 돌려서 찾은 숫자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하고 그러니까 연 7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을 이제 못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전세자금 대출에 그 용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이 0.4에서 0.6조 원, 그러니까 4천억 쪽에서 6천억 정도 축소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임대사업자로 있으면서 사업자 주담대와 가계대출 주담대를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서 더 이상 주담대를 못 빌리게 되면서 0.2조 원 정도가 축소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업자 주담대만 가진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담대를 다시 구입해서 가계 주담대를 하려고 할 때 이 부분도 이제 더 이상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0.2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계 주담대만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가계 주담대를 다시 할 때도 역시나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대출은 안 되는데 이 부분에서 여기가 평가가 안 된 부분은 아까 첫 부분에 얘기했던 이런 유형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이긴 하지만 요 주담대 규제랑 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불가능하지만 여기는 이제 숫자는 따로 안 나오는 거고요. 주담대가 없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주담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한 0.4조 원 해서 그 각각 저희가 산정을 했고요. 근데 이 부분을 그러면 왜 총합으로는 얘기를 안 하느냐. 근데 이 부채가 생겼을 때 다른 부채에 대한 상호 영향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에서도 각각 부분별로만 저희가 평가를 했지 종합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근데 거의 합한 숫자에 비슷하게는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약간 상호 간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총합으로 합치진 않았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최근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나 금융 익스포저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투자 수익률 자체가 예금 금리 같은 경우는 연 1%대까지 떨어져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수익이 한 연 6, 7% 정도 되면서 당연히 이제 그 자금을 운영해야 될 사람 입장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이 아무래도 매력적인 투자 처여가 됐던 것 같고요. 여기서 6, 7%는 그 임대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임대료로서는 한 4% 정도 수익이 난 걸로 보여지고 한 3% 정도는 이 자산을 그러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을 구매함으로 해서 자본 수익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합쳤을 때를 6, 7%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투자 수익률이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두 번째는 상가나 대형 빌딩이 사실 많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투자도 늘어나는 형태로 나타났고 금융기관 역시 이에 대해서 대출을 확대한다든지 간접 투자 상품을 출시해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 요인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은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봤을 때 투자 수익률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익스포저의 건전성도 그렇게 아직은 나쁘진 않습니다. 저희가 살펴봤을 때.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아무래도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는 수요나 이런 측면에서 약간 좀 경기나 업황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또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주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경매나 이런 데 넘어가더라도 낙찰 가율이 상당히 그래도 주택은 높게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그 시점에 매각자가 많이 안 나타난다든지 전체로 이런 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결국은 경기가 안 좋다든지 이럴 때 나타나는데 그럴 때는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투자자도 많지 않아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만약에 경기가 좀 더 안 좋아진다든지 그래서 이런 그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은 주택시장에 비해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가 그렇게 봤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외국인 증권 자금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보시면 그 주식 자금과 채권 자금은 약간 서로 그 다른 성격의 자금으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식 자금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 국가 아니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할 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이걸 몇 년 보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수익이 나면 어느 정도 내 목표 수익률이 있으면 팔았다가 또 상황을 보고 또 이렇게 들어가고 하듯 이런 식으로 하듯이 글로벌 자금에서도 보면 글로벌 리스크나 이 투자 심리 변화에 따라서 매각을 했다가 매입했다가 이런 약간 그 반복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그 빨리빨리 움직인다면 채권 자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자율, 장기 이자율이나 이런 걸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장에, 그러니까 그 나라에 뭐 국가적 리스크, 컨트리 리스크만 없다면 대체로 그냥 투자처럼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주식 투자 자금은 민간 자금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업황 그리고 성장 전망에 따라서 민감하게 유출입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런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보시면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유출되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 전체적인 요 부분이 외국인 증권 주식 투자 자금은 전체적으로 좀 감소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채권 자금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그 통화 가치 아니면 그 나라에 대한 그 뭐 전체적인 펀더멘탈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그 전체적인 기초 여건, 경제 여건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 투자자 자체도 공공 자금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펀더멘탈만 꾸준히 잘 유지가 된다면 유출입 변동성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그런 특징으로 보여지고 특히 외국 중앙은행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그 달러에 대해서만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이렇게 여러 통화에 대해서 다변화를 쓰는데, 물론 우리나라 통화를 뭐 엄청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근데 약간의 퍼센트를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른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화, 특히 원화를 들어오려면 채권을 사는 그런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양호한 대건전성을 좀 유지만 한다면 급격한 증권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주식은 그래도 약간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채권 자금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증권 자금 전체적으로는 크게 변동성이 확대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향후 이제 뭐 계속 언급이 되는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현실화되지 된다면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국내 투자자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속적으로 유의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참고 박스로서 짧게 본 것들이었고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현안 분석을 했는데 그 세 가지 부분 하나는 스트레스 테스트였고 하나는 유동성 측면에서의 가계부 채무 상환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의 재무 취약 기업들이 폐업에 이르는 과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혈안 분석을 했었고요. 이거는 뭐 이번에 그만 보고서 나오고 나서 다음날 그 신문에 나왔던 헤드라인들을 제가 조금 몇 개 그냥 붙여봤는데 요 금리 3% 오르고 집값 30% 내린다면 이 얘기가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거는 특정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발치를 보는 건데 그 시나리오 자체가 이제 금리 3%, 집값 30%가 향후 2년간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금융기관들이나, 그렇죠.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겠는가.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DSR, 그 유동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측면이었고요. 요것들은 기업의, 문제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그 제목으로 뽑았던 것들을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개발 내용과 그거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 어쨌든 미시건전성 중심으로 돼 있을 때는 특정 규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잘 지키고 있는가가 주요 관심사였는데 그때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보니까 결국 뭐 자본 비율이나 유동성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보면 뭐 특정 시점이 지나고 나서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시차가 발생하고 결국은 이때 나타나는 그 시대 발생하는 보여지는 시점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백워드 루킹 뒤를 보여드니까 기존에 얘들이 이랬으니까 앞으로 괜찮을까 이렇게 보여진다면 이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의 중요성이 나타난 것은 그 포워드 루킹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것들을 몇 개 아니면 극단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몇 개 주어주고 이거에 대해서 은행들이 아니면 뭐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버텨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뒤 앞쪽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에 스트레스 테스트의 중요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기존에 그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은 오래전에 개발을 해서 샘플하는 모형을 가지고 있었고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은 작년 2018년 상반기에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는 이 두 개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상호 어떻게 연결시켜서 접합시킬 것인가 그래서 통합 모형을 만드는 과정을 했고요. 여기서 보여주시면 뭐 한국은행 하향식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한다는 얘기는 특정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무슨 충격이 오면 그걸 가지고 일괄적으로 시스템에 이렇게 심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와 반대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는 여긴 탑다운이고 바텀업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금융기관에 개별적으로 이러이러한 스트레스를 줬을 때 총합을 모아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러니까 방식이 서로 다르게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어쨌든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보다는 전체 금융 시스템을 보는 그런 게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런 탑다운 방식으로 하향식으로 보고 있고요. 금융기관은 아니 금융감독원은 반대로 이제 상향식 바텀업 방식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하는 스트레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원래 이제 가장 이상적이라면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도 똑같이 나온다면 가장 이상적일 텐데 실질적으로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간격을 줄이는 그런 작업도 앞으로도 진행이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우선 첫 번째는 시나리오를 어떻게 짤 것인가.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그 거시경제나 금융에 어떤 충격이 올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는 모듈이 있고 그에 따라서 그러면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어떤 손실과 이익이 발생하겠는가 이거를 두 번째로 해서 1차 손실이라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요 부분이 이제 전염 손실은 기관에서 은행이면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또 은행에서 증권사로 증권사에서 보험사로 서로 옮겨가는 그 과정이 전염 손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다기간은 충격이 한 번에 오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를 2년 뭐 이렇게 짠다면 이번에는 이런 충격이 와서 얘한테 갔는데 그럼 다음 또 한 달 뒤에는 이렇게 가서 다른 영향이 올 수도 있잖아요. 서로 계속 반복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기간, 그러니까 기간을 좀 몇 번의 그 TD, T 플러스 이렇게 몇 개를 줘가면서 기간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보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금융기관들이 그런 충격이 왔을 때 얼마 이후에는 이런 정도의 자본 비율을 갖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내용을 보시면 아시죠? 뭐, 통상적으로 많이 보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거시경제변수라면, 특히 뭐, GDP 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금융에서는 환율 주가, 해외에서는 해외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나리오 요인을 어떤 걸 줄까를 상정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 손익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자본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어떻게 주겠는가,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보면, 각 기관 간 이제 리스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내가 이쪽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쪽에서 제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서로 또 이 업권 내에서도 영향을 받고 업권 밖과도 연결이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리스크가 서로 주고받는 이런 과정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짤 때 아까 앞부분에 보셨던 상호연계성 부분이 있을 텐데 상호연계성 부분에서 각 업권 간 그리고 기관 간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기간 모형이겠죠. 이게 특정 시점에 하나가 나타나면 결국은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와서 또 2차적으로 또 한번 이렇게 영향을 주고 계속 이렇게 몇 기, 몇 기, 몇 기 이렇게 해서 결국은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설정한 기간에 맞춘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그 스트레스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시장금리가 향후 2년간 3% 올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보시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건 아무래도 이제 보험사하고 증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가 기존 시점에서 처음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은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가 오르면 그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장 손익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났고 그런 그 채권이나 이런 이 유가증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 증권에서 가장 영향을 받았는데, 보험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마이너스 180%, 그러니까, 이 발생을 하면서, 그 자기 자본 비율, 이게 이제 100%를 이하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가장 많이, 떨어진, 현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증권사도 역시, 자기 자본 비율이 135%죠. 합쳐보면. 135%가 떨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워낙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증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이후에도 70% 이상이 되지만 보험사 같은 경우가 이제 253%에서 150% 정도가 떨어지면서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를 상정을 했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2년간 30% 정도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이렇게 봤는데 주택가격에 의해서는 저축은행과 보험사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그 신용 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신용리스크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용리스크가 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용 손실로서의 그 영향, 자본 비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금리 상승이 마찬가지로 그 유가증권에 영향을 좀 주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 순익에서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 비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이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특정 그 이슈에 대해서 아주 특정 스트레스 상황을 상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계속 활용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위험성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그 주의깊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처음 개발을 해서 중간중간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고 또 다른 기관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보완할 점이 있다면 충분히 보완을 해가면서 이런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한 유동성 측면에서의 가계 상환 능력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DSR 규제가 도입을 하면서 이 부분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개인 차주들이 과연 부채 상환 능력이 잘 그러니까 자산을 급하게 매각하거나 이런 일 없이도 유동성을 가지고 상환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 이 내용을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 아무래도 이제 소득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소득이 가계부채 느는 것보다 계속 소득 증가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소득 여건이 앞으로도 혹시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대출 금리가 혹시 또 상승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양은 그 금액은 늘어나고 소득으로서 이 갚을 수 있는 이 여력은 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 시점에서 한번 각 차주들에 대한 그 상환 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봤던 방식으로 봤을 때 자산 측면에서 보면 대체로 양호하지만 그 소득 측면에서 그러니까 소득을 가지고 부채를 상환하는 능력을 이렇게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원리금 DSR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시면 원리금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지금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을 가지고 부채를 갚아 나가는 능력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기 보시면 대체로 이제 DSR이 높아지는 그게 누굴 중심으로 갖는가 보면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이제 고신용자들이 많이 그 대출을 일으키면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신용자나 그 저소득자들 중심으로 이게 늘어났다면 사실은 이런 그 취약한 부분들이 부채를 더 많이 늘어나고 더 DSR이 높아지고 있다면 이게 좀 이제 더 그 안 좋은 상황일 수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고신용 고소득 차주 중심으로 이 그룹에 의해서 DSR이 좀 높아진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그나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주요국과의 비교를 보시면 DSR 자체도 낮은 편은 아닙니다. DSR 자체도 이제 높은 편에 속하고 비교 대상 중에 한 다섯, 여섯 번째쯤 됐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높은 국가들을 다른 나라에서, 다른 이 차트에서 보시면 DSR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높은 측에 있으면서도 DSR이 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DSR이 좀 낮아지도록 유인을 하면 DSR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제가 번 돈에서 실제로 원리금을 갚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자기가 번 거에서 대부분을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쓴다면 사실 나머지 생활을 하는 데 쓸 돈 생활비나 아니면 소비가 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DSR을 좀 더 낮추고 또 이 그 상승폭 자체도 오히려 좀 약간 축소시킬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SR이 비교적 낮은 차주가 이 뭐 대다수라고 보여지니까 70% 수준 이하 그러니까 100%가 된다면 자기가 번 돈을 다 원리금 상환하는데 갚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뭐 한 70% 수준 이하에서 대부분이 머물러 있어서 그 뭐 큰 문제는 아닌 걸로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그래도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취약차주 뭐 다중채무자 또는 다중채무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그 채무자들의 특징을 보면 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신용대출이나 비은행대출이 많아서 이건 변동금리로 많이 취급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금리가 상승한다든지 할 때는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주들이 DSR 수준이 조금 더 그 높은 것으로 낮춰 있어서 항상 그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언급되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 높은 그러니까 여기 100% 그러니까 연간 소득을 받아서 다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차주들의 리스크를 좀 점검을 해보면 대체로 여기 보시면 소득 수준별로 그러니까 저소득인 경우가 보면 전체에 비해서 높은 이게 DSR이 높을 때 이쪽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연령별에서는 60대 이상일 때 그리고 다중채무협에서는 다중채무자들이 이 전체에 비해서는 이 그 DSR 높았을 때 이분들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DSR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소득을 가지고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비중이 높은 사람들이 특징들을 보면 저소득 60대 이상 다중채무자 이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DSR 높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 그 원리금 상환 비율이 보니까 대체로 담보 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사실은 자산 측면에서 그러니까 담보를 금융기관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자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 확보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그 담보대출 비중이 그 자산 측면에서 높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그 유동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그 전체적으로 현 시점에서 그 우리나라의 그 가계부채를 가진 차주들이 부채를 상환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당장 큰 문제, 시스템적 리스크나 이런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 아니면 그런 그 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어쨌든 소득 여건이 좀 더 안 좋아진다든지 대출 금리가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침체가 길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 자료를 가지고 면밀히 분석을 하고 문제가 될 일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뭐 조기경보 기능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이거를 저희가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한 그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계속 봐왔던 자산 측면에서 부채 상환 능력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금융감독 당국에서 DSR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 부분을 이게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가는 게 그동안은 월 이자만 갚아내다가 막판에 그 원금을 주택을 처분하면서 갚는 그런 제도였다가 요즘은 이제 모기지론이 활성화가 되면서 결국 원리금을 꾸준히 갚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과 연계성이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과의 연계성, 그래서 소득으로서 부채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들을 꾸준히 DSR 규제를 통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폐업에 이르는 기업들을 지켜보는데 그 기업들의 재무취약성 측면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이걸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재무건전성은 대체로 개선되는 모습이고 당장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근 뭐 영업 환경이라든지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글로벌 그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뭐 대출금리가 올랐다든지 이런 측면에 의해서 향후에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조금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폐업에 이르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들의 특징을 좀 찾아보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비율은 보통은 이제 그 취약 기업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이자 보상 배율이 3년 이상 1 미만인 기업을 저희가 그 하나를 가지고 많이 봤는데요. 이번에서는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인 3년 동안 1 미만인 기업은 들어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본 것이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3년 동안 계속 순유출만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자본잠식이 일어난 기업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이제 좀 다각적인 측면에서 봤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취약 기업이라는 표현 대신에 여기서는 재무 취약 기업으로 저희가 이제 다른 하나의 용어의 카테고리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재무 취약 기업 이 보면 전체적으로 한 20% 그러니까 19.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취약기업 숫자가 뭐 구조조정 과정이나 이런 걸 거치면서 낮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좀 더 높은 편이고 제조업에 비해서는 비제조업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재무취약기업을 분류를 했다고 했는데 이제 한 가지만 걷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수가 있고 두 가지 요인,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걸리는 기업도 비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영역별로 나눠놨고 하나만 거친 경우 그 경우에는 단일 영역 또 두 개 이상 두 개 또는 세 가지 기준에 다 걸린 경우에는 복합 영역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영역별로 보면
단일 영역이 이제 하나하나로 보면 이쪽이 좀 더 많은 편이고요. 그 복합 영역이 이 그 비중으로 보면 전체 취약 기업에서 한 20% 정도 되는데 이 기업들이 뭐 직관적으로 봐도 하나의 취약보다는 여러 가지 두 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더 재무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뒤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신 분포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많은 그러니까 분위로 25분위로 쭉 나눈 다음에 이자 비용이 높은 분위들이 이쪽이 되고 영업이익이 높은 쪽이 이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전체적으로 보면 돈의 그러니까 그 이자 비용으로 많이 나가는 기업들인데 A와 D의 차이는 뭐냐면 A는 그나마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를 낼 그 이자 비용을 지불하면 돼서 사실 A 쪽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 D면에 속한 이 기업들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거의 이제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없을 적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서 그 이자 비용이 많다면 이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재무 취약 기업의 분포 이것을 보시면 여기 보면 이자 보상 배율이 다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취약 기업들은 실제로 이자를 그 영업 이익으로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업황 부진기에도 과거에 보면 연체 기업 수요의 비중은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재무 취약 기업으로 아까 저희가 분류했던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 그 기업들의 경우에는 연체율이 7.3%나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과 재무 취약 기업 간의 연체율 차이는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연체 기업 비중은 보면 그동안 흔히 얘기했던 업황 부진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조선, 그리고 해운, 건설, 이런 쪽에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재무 취약 기업이, 그러니까 정상 기업이 취약 기업으로 갔다가, 취약 기업이 아니면 다시 정상 기업으로 돌아오는 상황들을 알아야 어떤 시점에 어느 기업에 대해서 구조 조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선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특징들을 좀 봤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 취약 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이 재무 취약 기업으로 가는 경우도는 대부분 이제 그 단일 영역이나 재무 취약 기업이 2년 미만이 대부분이었고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보시면 재무 취약 기업이었다가 비재무 취약 기업으로 돌아온,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온 기간 보면 대부분 단일 영역에 머물러 있었고 재무 취약 기업 경험 기간도 3년 이하, 그러니까 3년이 넘어간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 정책적 대응을 할 때 이런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경로를 그래서 이 각각 출발점을 기업들을 놓고 최종 폐업이라는 과정으로 가는 과정들을 쭉 봤을 때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쨌든 복합이든 단일이든 결국 이어지는 것들은 자본 잠식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잠식으로 결국 들어가서 취약 기업 폐업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 그러니까 65% 3분의 2 이상은 다 자본 잠식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자본 잠식이라는 그 성향이 나타났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폐업에 가까워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 아무래도 하나의 지표만 악화됐을 때보다는 복합적으로 여러 지표 특히 두 가지 세 가지가 겹쳐서 나타날 때 굉장히 그 업황이 나빠지고 아니 기업이 좀 재무가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또 장기화되면 될수록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악화된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과 이게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나눌 때 이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는 어쩌면 구조조정 쪽에 가까운 그 정책을 피는 것이 좋겠고 하나라든지 아직은 1, 2년 안에 머무르고 있다면 다시 정상 기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이나 이
그 정책적 그 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차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되 은행들 입장에서도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적자 구조에 들어서면 그러니까 대출을 계속 만기 연장을 하면서 그 대출에 의해서 연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기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다른 정상 기업들까지 구조적 그 어렵게 되는 왜냐하면 회생 불가능하다 하면 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게 뭐 저가 수주라든지 해서 어떻게든 매출을 싸게라도 들어오게 되는데 사업을 따오게 되는데 그러면 다른 기업에까지도 더 악영향이 미칠 수가 있어서 이런 기업들이 있는지를 명확히 봐서 그런 경우에는 기업들이 뭐 대출을 계속 유예해주는 방식보다는 이런 어떤 식으로든 뭐 특정 사업 부분을 매각을 한다든지 해서 이 신속한 정리 절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전반적인 그 2018년 하반기 금한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본문과 주요 저희가 살펴보았던 특정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좀 넘어간 측면은 있는데 그래도 향후 이제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이나 아니면 금융안정 보고서를 읽을 때 그나마 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